카운셀러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불교를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. 근데 물론 프로페셔널뿐만 아니라 퍼스널도 엄청 도움이 됐죠. 이게. 특히 정토의 그 불교 대학의 좋은 점은 일상에서 진짜 연습하는 걸 강조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저는 되게 프랙티컬한 사람이라서 이거 진짜 유스풀하다. 전 매주 다가왔어요. 매주. 그래서 이거를 예상했는데 항상 그걸 뛰어넘는 뭐가 있는 거예요.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, 아직도. 그러니까 제가 쉽게 감동받는 사람이 원래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 차원을 더 뛰어넘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불교가 뭐랄까? A and B가 항상 가능하잖아요. 패러독시컬리. 안 될 것 같은데 두 개가 항상 가능하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굉장히 마이크로한 세계나 매크로한 세계는 내 인식에서 보통 생각을 안 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공부하는 게 뭔가 되게 그러니까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확 넓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어요. 이해는 못하지만 제가 퍼실리테이팅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제 다섯 번째 하고 있거든요. 2년 반 됐네요, 벌써. 저 그룹 학생이 하신 나누기가 기억에 남아요. 그 학생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, 나는 이 위클리 미팅을 통해서 휴메니티에 대한 호프를 느낀다,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왜냐면 뉴스를 들으면 세상이 망해가고 막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지만, 그래도 이렇게 이 지혜와 이 컴패션의 티칭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, 그죠? 그리고 사실 조용하게 배우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이제 요란한 뉴스에만 관심이 가니까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조용하게 굉장히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그게 바로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. 그냥 그게 사실일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. 불교 대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께 Just give it a try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냥 가다가 멈추면 간 만큼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.